네, 오늘 수급 특징주 유니드입니다. 사실 이 종목 최근에 이렇다 할 수급이 많이 붙진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어떠한 이유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 모멘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유니드 오늘장에서는 1%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랫꼬리가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종목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붙어주고 있어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메이저 수급이 그리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오늘은 뭐 반대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어제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인데 그 가스나 석탄 상승이 암모니아 강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암모니아의 85%가 비료용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소수라든지 그다음에 비료, 농산물이 강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봄이나 여름이 이제 이게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 가을 쪽에 농산물 부족 현상이 아마 올해도 굉장히 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니드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데요. 예. 세계 비료 시장은 암모니아가 56%, 그리고 인산이 25%, 칼륨이 19% 정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염화칼륨도 강세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따라서 염화칼륨 2위, 3위인 벨라루스 러시아의 생산 수출 관련해서 그 일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2월 16일부로 공급 불가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급 부족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따라서 유니드가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니드 같은 경우가 마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전량 그 캐나다에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칼륨 관련된 부분들을 대량 구입이 가능하고 원재료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경쟁사들은 지금 벨라루스나 러시아 의존도가 50%에 달한다고 하고요. 브라질, 중국, 인도 경쟁사들이 염화칼륨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 상태니까 여기에 따라서 유니드가 상당히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 시장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 매출액은 1조 4천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2,200억대로 올라오면서 추정치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부족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전년비 30% 정도의 추정치 상향이 되고 있지만 아마 공급 부족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연간 50% 이상의 영업이익 상향 조정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름 하반기를 가면서 식량난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유니드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